안녕하세요.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제리입니다. 제가 아직까지도 목이 조금 부어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. 요즘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얼마 전제 블로그에서 혼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고 준비하고 입국하고 정착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칼럼을 한번 길게 써봤는데요. 블로그 링크는 영상 아래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돈 쓰지 말고 혼자서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. 오늘은 요리사 취업을 목표로 워킹홀리데이를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드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본인이 쓰던 장비는 다 가져오시는 게 맞고요. 칼은 기내에 들고 탈수 없기 때문에 부치는 짐가방에 넣어서 가져오시고요. 엄청 많이 가져오지 않으셔도 됩니다. 뭐 셰프 나이프 한두 개 정도 가져오셔서 나머지 필요한 거는 사셔도 돼요. 신발은 한국이 아주 많이 쌉니다. 단화 말고 발목까지 오는 안전화를 사 오시고요. 단화를 허용하지 않는 업장도 꽤 많아요. 크록스 신으면 바로 쫓겨나니까 버려버리시고요. 요리복은 흰색 긴팔 한세벌 정도는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. 오시면 직업 교육 바로 제가 해드릴 거고, 그 다음에 인터뷰와 실습 인터뷰라고 불리는 트라이얼을 보실 텐데, 늦게 끝나거나 비가 오면 빨아도 잘안 마릅니다. 업장마다 요리복의 색깔이 다르거나 안 입거나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, 흰색 긴팔은 인터뷰나 트라이얼 용도로 쓴다 생각하시고 한세벌 정도 넉넉하게 가져오시길 바랍니다. 바지는 호주에서 체크무늬로 된 공식 바지가 있지만 역시 이를 구하기 전까지는 입던 거 가져오셔서 입으시면 됩니다. 모자 같은 경우는 하얀색 빵모자를 사오시면 되고요. 몇천 원밖에 안 하니까 여기서 사셔도 됩니다. 가끔 두건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오자마자 찍히실 수도 있어요. 절대 두건 안 됩니다. 앞치마는 쓰던 거 가져오시고요. 호주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디자인이 있긴 하지만 역시나 업장마다 다르고, 보통 앞치마는 제공을 하니까 트라이얼을 위한 용도로 한두 개 정도 쓰던 거 가져오시면 됩니다. 이력서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먼저 보내긴 하겠지만 인터뷰나 트라이얼 할때 한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. 워홀 분들은 제가 직업 교육을 통해서 호주 현지에 맞는 이력서, 자소서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그대로 따라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. 호주 오셔서 유니폼이나 장비 같은 걸 구입하고 싶으시면 구글에 셰프 유니폼이라고 검색하시면 매장들이 나와요. 뭐 사진을 보시면 대표적인 곳들이 나오니까 방문하셔서 사시면 되고요. 이외 기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과 신체 검사, 그리고 입국에 필요한 것들이나 뭐 정착에 필요한 물품, 그리고 짐을 쌀때 필요한 것들, 뭐 챙겨야 되는 것들, 그리고 호주 입국하고 집을 구하거나 핸드폰과 은행 계좌 만드는 것, 뭐 일하기 전에 택스 파일과 연금회사 등록하는 것, 모든 거 제가 영상 아래 블로그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 되고요. 꼭 확인하시고 잘 준비해서 호주에서 뵙길 바랍니다. 입국 전 건강 챙기시고 운동해서 체력 관리하시고 잘할 수 있다는 열정 관리 또한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.